설 명절을 앞두고 밥상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달걀을 비롯한 식재료들의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집콕 소비가 늘어난 것에 더해 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조류 인플루엔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황다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한 대형마트의 계란 코너. 보통 여러 판을 집어들던 소비자들이 쉽사리 물건을 고르지 못하고 매대 앞에 서성입니다. 계란 가격이 평년보다 훨씬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오르기 전에 동네에서는 뭐 한 3,900원 이렇게 하다가 지금 한 2,000원 정도 오른 것 같은데요. 마트가 구매 제한 없이 20% 할인 행사까지 진행하자 그나마 조금 낮은 가격에 계란 한 판을 겨우 장바구니에 담아갑니다. 4,000원짜리가 뭐 6,000원 뭐 이게. 딴 데서는 계란은 한 꾸러미밖에 10개밖에 안 준대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하나로니까 그래도 많이 적어네. 최근 집콕 증가로 집밥 수요가 늘어난 데 더해 2년 8개월 만에 다시 시작된 조류 인플루엔자로 계란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특란 10개의 산지 가격도 한 달 만에 30%가 넘게 올랐고 소비자 가격은 16% 가까이 뛰었습니다. 야채나 곡물 등 기타 식료품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길었던 장마와 태풍, 또 최근 매서운 한파까지 겹치면서 쌀과 야채 등 농산물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과와 양파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넘게 올랐고 대파와 배의 가격도 줄줄이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하고 야채도 그렇고 뭐 요새 뭐 여기서 조금 세일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고기도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설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가격 조사 기관인 한국 물가 정보는 전통 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물가를 조사한 결과 올해 설 4인 가족 기준 비용이 최대 18%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설 직전까지 주요 농축수산물의 공급 물량을 늘리고 계란값을 잡기 위해 수입 계란에 대해 관세도 면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입 계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일시적인 대책으로 단기간에 물가를 잡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황다연입니다.